어디로 찍어도 경로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전문 집 투어하는 사람들이 쓰는 앱인데 이걸로 하면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지금 마알레아두밈 쪽으로 길을 들어가서 아랍 동네 쪽으로 해서 통해서 유대 광야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2일 새해 둘째 날입니다. 자, 앞에 보면 이제 마알레아두밈이라는 유대인 동네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빠지면 이제 아자리아라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베다니 지역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유대광야 깊숙이 아랍 동네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근데 어쩌면은 이게 장벽에 이렇게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처음 가보는 거라서 일단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헤매게 될지도 모르는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왼쪽으로 빠지면 마알레아두밈인데 유대인 동네입니다. 네, 앞에 보면 빨간색 표지판이 보이죠? 여기는 팔레스타인 마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민권자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표지판이 강하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제 베단이란 우리 동네고 베단이라고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원래는 백박에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벽이 쳐져 있어서 베단이 백박에 넘어가는 길은 막혀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베단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 길로 쭉 가면은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이 나오는데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던 동네라고. 여기 아랍어로는 아자리아라고 부르는데 아자리아가 나자로를 아랍어로 아자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사로 동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도가 경로 탐색이 안 되니까 이게 찾기가 참 대충 감으로 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유대인 동네하고 아랍 동네하고 여기에서 일단은 좌회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좌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직진을 하면은 나사로 무덤인데 좌회전을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지는 않는데 차로 수도원 앞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광야가 겨울 시즌이라서 푸릇푸릇 하죠. 녹색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유, 양들이 있네요.
먹은 적 있잖아. 알아, 일부러 안 찍을 거야. 아니, 양들이 있네요. 그러면 양을 찍어야지. 이게 나의 그거야. 이 너무 높은 새끼 때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다 찍는 사람의 마음이 그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멋있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도 멋있어. 여기는 집도 막 보이고 하는데. 교차로가 나왔는데 여기는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아, 여기로 보면 체크포인트가 있네요. 아마도 여기 체크포인트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베들레헴에 가는 것 같고. 감남산이 저쪽이 이제 감남산입니다. 감남산. 감남산. 쌤아, 우리 어디 간다 그랬어 오늘? 베들레헴 헤브론. 베들레헴 헤브론 가는 길인데 일단 그쪽으로 빠져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내린다 이제. 찍어도 돼. 그냥 넘어갔다. 저기 검사하잖아. 하면 어떡해요? 하면 하는 거지. 쿵쿵쿵 하잖아. 아, 이거 꺼라고 하잖아. 어, 이쪽에 보이겠다 쌤. 앞에 봐봐. 베들레헴 쪽으로 넘어왔는데. 베들레헴. 아니, 가는 길이야. 저쪽에 있어 쌤아. 일단은 오, 이제 보이겠다 돌아가니까. 저 봐봐 쌤아, 창밖에 햇빛 때문에 안 보여? 저기 있어. 나중에 또 나올 거야. 우베이디아, 우베이디아라는 이쪽 길로 가면 우베이디아라는 동네와 서울 쪽이 이어지는데 거기 찍으면 안 되는데 아빠가 찍으라고 해서 그런 거야. 체크포인트는 찍으면 안 되는데 아빠가 찍으라고. 체크포인트 경찰 아저씨 있는 데는 찍으면 안 되는데 아빠가 괜찮다고 찍으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찍지 마세요 했지. 어. 찍으면 안 돼 거기는. 쌤아, 우리 어디 간다 그랬어? 마르사바 해봐. 마르사바. 아빠가 군인 아저씨한테 마르사바 가는 길을 물어봤는데 군인 아저씨도 모른대. 여기는 광야에 풀이 더 많다 쌤아. 우와 쌤아, 저기 앞에 봐봐. 저기 올라가야 되나? 저 높은 길을. 맞네, 저기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네.
필름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저기 아자리아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위로 가야 돼? 이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가봤어? 우와 높다 쌤아. 우리 저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아빠가. 우와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오. 오. 높다 쌤아 그지? 진짜. 달라고 기도해야지 쌤아. 우와 멋지다. 하늘 봐라. 우리 어디 간다고 쌤아? 마르사바. 수도원이야. 마르사바는 마르사바 가는 길이 어딘지 물어봤어 아빠가. 어. 군인 아저씨한테. 그랬더니 아저씨가 마르아바 그러는 거야. 마르아바는 아랍어로 안녕이라는 표현이거든. 우와 저기 동굴 안에 사막 여우가 쳐다보고 있었어. 에이 뭐 무슨 여우가 동굴 안에서. 진짜 고양이겠지. 아니야. 아 여기 있네. 마르사바 모나스트리 6km 여기서 6km. 우와 신기하다. 표지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라고 동굴이 있었거든. 해서 가면 뭐 표지판이 있겠네. 베들레헴 쪽에서 오면 표지판이 있겠네. 베들레헴? 어 여기는 우비에다라는 동네야. 아랍 동네야 우비에다. 우비에다? 어. 아빠 우비에다. 우비에다. 우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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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잘했어요. 아빠도 처음 와보는 동네야. 응. 뭐라고? 추워서 이거. 추워서 이거 입었다고? 응. 안 더워? 다행이야. 동물을 통과해서 나가야 돼, 쌤아. 아빠가 내일 시체 물어봤죠? 저 아저씨는 방금 나한테 손을 주는데 카메라 찍으면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야? 인사한 걸까? 인사는 아니, 진지하게 나를 쳐다보면서 인사하네. 이렇게 하던데. 인사한 거지, 근데, 뭐. 쌤아, 저기 봐봐. 유대광야가 보이지? 우와, 멋지다. 오, 맞아. 저기가 유대광야예요. 이 수도원은 광야 속에 있어. 광야 속에 있는 수도원이야. 사바라는 할아버지 수도원이야. 사바 할아버지 수도원. 어이 쌤아 저기 차 누가 버렸다. 차? 아니야. 차? 아니야. 아니야? 어.
가면은 광해가 나올 거야. 어? 설마 저기 앞에 당나귀. 당나귀 타고 간다, 당나귀. 뭐야? 아저씨가 당나귀 타고 간다. 하얀색 라반인데. 아, 인사해. 여기 사는 아저씨. 여기에 사는 아저씨. 저기 보면은, 아,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야 되네요. 세인트 사바 모나스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르 마르사바라고 되어 있네요. 아랍어로는. 길을 몰라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아저씨가 알면 가르쳐 줄 줄 알고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모른댔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고 있지. 이 아무도 안 하니라는 앱인데 아무드 그러면은 기둥을 얘기하고 안한 그러면 아나님이 뭐야 세마? 구름이지? 구름기둥이라는 앱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귀여워 저기서 구글로 갈 수 없는 전문가들이 갈 수 있는 짐 투어 할 때 사용하는 앱입니다. 이 제도를 찍으니까 마르사바까지 길이 경로가 검색이 됩니다. 어떤 거 타고? 당나귀 타고? 아저씨가 당나귀 타고 집에 가는 거야. 쌤아, 말을 많이 하면 아빠가 편집하기 힘들어져. 이제 동네를 거의 통과해서 저거는 멍멍인가? 유대강이야. 저 깊숙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멍멍이가 지나갔어. 편에 보면은 케다르 유대인 동네 쪽이고 말로구요? 이제 마지막 이 깊숙한 곳까지 동네가 있죠. 아이들이 좀 착한 것 같습니다. 당나귀다. 우와. 지나갔어? 닭들도 쌤아 여기 저 닭이 놀고 있어. 어, 봤어? 강아지는 똥 누고 있네. 어, 똥. 카키, 카키. 맞아요. 카키다. 해보라고? 카키. 시골 동네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시골 동네. 카키, 카키. 집이 없어졌어, 쌤아. 마을이 끝났습니다. 우와, 저기 앞에 광야 봐라. 유대 광야가 펼쳐지고. 어, 그래. 광야에서 축구하자고? 어, 그래서 공 가지고 왔어, 우리.